시작하게 된 이재훈입니다. 공동문화재단의 출범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하신 이재훈 구청장님, 이민택 강동구의회 의장님, 심재권 국회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박양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여러 예비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지만 함께해 주신 예비군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마음과 격려에 강동문화재단의 한날은 어떤 따스한 봄날 같고 같이 밝고 빛날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종훈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동부 수도권의 경제 중심 도시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강동구는 이제 강동문화재단의 출범으로 서울 아니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며 강동구의 문화 품격을 한 단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한 마음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저는 40년간 문화 현장에서 문화예술인 문화운동가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에 참여해봤으며 다양한 문화정책 개발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강동구민이 주신 이 막중한 책임에 제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으로 강동문화재단이 품격 있는 문화도시 강동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강동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하실 임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준희 이사님. 네. 강경아 이사님. 김동범 이사님. 김영민 이사님. 질문 가져간 거예요.